의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참고인들의 답변 지켜보았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참고인 중에는 공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숨기는 자가 공범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공범들은 그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이 판도라 상자를 열리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배째라 전략을 오늘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님께 제가 한 가지 유감인 게요. 지금 10일이 지났는데도 교육부 지금 자체 조사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네, 제가 지금 예스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그 있습니까? 지금 학교폭력 종합 대책 마련에 그러니까 지금 이 주력을 건에 하고 대해서 조사를 있고요. 하고 있냐고요. 조사 그 개별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 조사를 하고 있지 않죠. 교육감의 근데 오늘 그 사안이니까. 봐가지고 이게 판도라가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특별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민사고가 전학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아서 2차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명확한 사유 그리고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피해 학생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 교육당국의 피해 학생 보호와 지원이 미흡했던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강원도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도 전학 조치를 취소한 사유와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서울대가 입시의 학폭 징계를 제대로 심의하고 반영했는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고 요청드리고요. 수사가 의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간단하게 뭐, 말씀하세요. 예, 지금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학교폭력은 그 아니, 간단하게 교육감이 말씀하세요. 판단할 네.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대 입학처장님. 정군에게 최대 감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맞죠? 인정하셨죠?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있었고 최대 감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최대 감점이 1점이죠. 점수는 여기서 확인해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서울대가 입시 비리 의혹을 받아요. 저는 서울대가 입시에 있어서 틀끔만큼의 비리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부장님, 처장님 같은 어제 총장님 같은 그런 태도로는 아, 서울대가 왜 숨기지? 아빠의 검사 찬스가 있지 않았을까?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최대 감점 1점입니까? 2점입니까? 점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최대 감점입니다. 숨기는 자가 공범이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최대 감점 1점입니까? 최대 감점 점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대 감점입니다. 자, 1점이든 2점이든 10점이든 최대 감점이 1점이라면 1점을 주었다. 최대 감점이 2점이라면 2점 주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자, 이 학생이 지금 서울대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총장을 대신해서 나온 분입니다. 맞죠? 그렇죠? 여쭙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총장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여쭙겠습니다. 정군이 서울대학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자, 없는 다시 부분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총장님. 정순신의 아들 정군이 철학과 20학번 정땡땡군이 군대에 있습니까? 서울대에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장 맞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기까지는 서울대 교수님 죄송합니다. 맞습니까? 서울대 학생에 대한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습니다. 국민들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네. 여쭙겠습니다. 이 정군이 서울대 다니고 있습니까? 휴학했습니까? 군대에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총장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거의 다시 여쭙겠습니다.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정군이 서울대 학생은 맞습니까? 저희가 그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아, 총장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총장이라고 하셔도 예,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자,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어제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에게 한번 연락 한번 해보 동의를 구해보셨습니까? 사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정돼서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당사자에게 그래서 뭐가 확인이 필요하니까 네. 그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학생의 그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아니 시도해봤냐고요 본인한테 저는 본인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동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도해보셨냐고요?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시도해보지도 않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지 못했다. 이거 웃기는 거죠. 서울대가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를 의심하고 국민들이 서울대 학사 비리, 입시 비리를 단 한치라도 지금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협조, 오후에 쉬는, 점심때 쉬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네. 당사자에게 동의를 한번 구해보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대 입시 사정관이 반포고등학교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정군이 반포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어땠는지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확인했습니까? 반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아,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서울대 입시사정관이 반포고에 강제 전학 조치가 왜 됐는지 강제 전학 조치가 되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고3 때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 물어봤겠죠? 추가 서류 내용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분 추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확인 관계서라고 해서 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자료를 봤습니다. 자, 반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 요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당시에 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떤 추가 자료를 주셨어요? 추가 자료가 아니고요. 입학 당시에 정군의 그 생활기록부가 정시 입시를 위해서 학교로 갔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마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정식 공문이 아니고 유선으로 입시 사정관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제출한 건 없습니까? 예, 정식으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부모가 징계 삭제 요청했습니까? 징계 삭제 요청 누가 했습니까? 아,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했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 본부장님. 이 감점 제도 신설 후에 감점받은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서울대학교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1위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맞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곧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점심때 정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지금 약간 얘기들이 엇갈리는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천명선 본부장님은 관련해서 반포고등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반포고 교장 선생님은 입학사정관이 유선상으로 물어봤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자료가 그 서울대에 제출됐는지 여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원도 교육청은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강원도 교육청이죠? 아 강원도 또 그 학교는 공문을 못 받아서 분리가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장관님 네. 그 한쪽은 보냈다 그러고 한쪽은 안 보냈다 그랬는데 공문을 보냈으면 아마 그 사본이 이제 보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이건 제가 보기엔 확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바로 네. 바로 요청을 해서 그 뭐 안 받았다니까 안 받은 민사고에 그게 보관돼 있을 리는 없고
보냈다고 하는 쪽에 그 여부를 좀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